이 가위를 쓰면은 과감하게 자를 수가 있어요, 머리를. 거침없는 가위질에도 스타일은 자연스럽게. 사실 이 가위는 직원들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었던 후일담도 있답니다. 고객님의 모발은 소중하니까요. 벌써 만족스러워요? 네. 건강해 보이는 느낌. 근데 잘생겨는 보여요. 정말 훈남의 머리빨이랄까요? 오늘 걱정으로 찾아왔다가 가발 하나로 자신감 얻고 돌아갔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바로 가발들인데요. 뭐예요? 일주일에 두 번씩 제품이 제작된 제품이 들어오는데. 예. 아, 새 가발이에요? 네네. 주문 제작된 손님별 맞춤 가발이 들어온 날은 수아 씨 긴장하는 날. 뭐 하나 주문과 다른 건 없나 내 눈으로 찾아내 수정 보완까지 해야 마음이 놓이는데요. 뭘 보시는 거예요? 나한테 방향대로 잘 됐나 안 됐나 확인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왔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방향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방향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모발 상태 이제 한 번씩 보는 거고. 근데 이거는 샴푸를 해봐야 잖아. 이거 끝나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지고 가서 또 모발 클리닉을 저희가 또 기본적으로 해놓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모발 상태를 또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가발을 저울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건 비밀인데요. 오케이, 오차없습니다. 가발 무게에 비밀이 있다? 바로 가뿐만의 숨은 비법, 최적의 모량이 있는데요. 거의 한 10년 동안 고객님들이 좋아하는 최적의 모량을 계속 찾았어요. 연령대별로. 그래서 지금 저희는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그람으로 맞춥니다. 그래서 20대가 좋아하는 모량, 30대가 좋아하는 모량, 40대가 좋아하는 모량, 그걸 어느 정도 평준화를 시켰고요. 그 모량별로 또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고객님들이 보고 선택을 하시게끔 만들어드려요. 모량에 따라 스타일이 달라진다는 사실. 세대별 평균치를 내보니 중년일수록 수치 많아 보이는 많은 모량을, 젊을수록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한 적은 모량을 선호한다는데요. 그 모량은 영업 비밀이랍니다.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취향 저격한 덕에 가발 좀 많이 팔렸을 것 같은데 작년 한 해 얼마나 팔렸나요? 주문 들어왔던 거 체크하는 건데 8월달 이제 뜨거운 여름 그때는 조금 비수기고요. 5월달이 이제 조금 성수기여서 한 달 동안 여기만 5월달에는 이제 저기 몇 개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맞춤만 68개가 나왔다는 거죠. 아, 68개? 네네네. 아, 그럼 사장님. 네. 작년에 얼마 보셨어요? 작년에 저희가 작년에 세금 신고를 한 20억 정도 한 것 같은데요. 20억이요? 예. 가발이란 목표 하나만 보고 매달렸던 수아 씨에게 열정의 보답으로 돌아온 건 연매출 20억이었습니다.